안녕하세요. 비안정철입니다. 오늘은 와피데이 다이아몬드 8.1이라는 어충 저가형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쪽에 보이는 작은 스피커가 되겠고요. 와피데이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와피데이의 저가 라인업에 해당을 합니다. 2채널용으로도 물론 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멀티채널용으로서도 어느 정도 판매고를 어느 정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좀 쉽게 볼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8.1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북세프 모델이 되기 때문에 7-8만원 정도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데 뭐 7-8만원짜리 사자고 먼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걸 팔자고 판매글을 올리고 또 사람을 맞이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좀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면상의 리뷰들을 좀 보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외면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저렴한 제품들에서도 공간이 넓지 않다면 지금 여기 공간도 3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방에서 서브 시스템으로 쓴다라고 하면 꼭 고성능 스피커들도 굉장히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만 경제력이 허락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제품들도 단순히 그냥 어디에 짱박혀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살려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초기 버전에서 해당 저가형 스피커로서 와피데이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저도 보관을 하고만 있었고 번거롭기 때문에 굳이 판매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오디오를 하다 보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오디오 시스템을 한번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하고 대신 꾸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또 저 같은 경우는 서버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더 이상 놓을 공간도 없는데요. 사용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메인 시스템이 좀 괜찮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스피커가 보인다면 부담되지 않은 뭐 근거리에서 제품이 나왔으면 한번 재미삼아 한번 써보셔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고 주변에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변의 지인분에게 선물용으로 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7.1 굉장히 좀 많이 팔렸던 인기 기종이고 저렴했고요. 앞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면 배풀이 좀 플라스틱 형태로 돼 있어서 좀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8.1도 전면 배풀은 플라스틱이지만 측면이나 들어봤을 때 인클로저가 저가형인데도 생각보다 좋아요. 네. 특히나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는 상단에 1인치급 실크돔 트위터가 가지고 있고 우퍼는 5.25인치 정도 돼 보이는 케블라콘 우퍼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케블라콘은 BMW가 좀 많이 없어 먼저 사용해서 좀 유명해진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실제로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누구나 뭐 큰 높은 뭐 대단히 높은 수준을 기대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괜찮은 음질을 내주고 있어요. 특히 7.1 같은 경우는 클래식에만 적합한 음색으로 좀 답답한 경향이 있었다면 8.1에 와서는 굉장히 뭐랄까 더 대중적인 부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브릭합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소화하고 뭐 메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약간의 한계점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장르를 유감없이 좀 어느 정도 답답하지 않게 또 자연스러운 음악적인 뉘앙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재생해주는 그런 저렴한 스피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모델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는 9.1 모델로 가면서 인클로즈를 좀 더 키우고 좀 더 멋있어졌어요. 근데 잠깐 제가 9 시리즈를 들어봤던 기억인데 굉장히 노멀했습니다. 근데 물론 8.1 역시도 노멀한 형태에 해당하지만 조금 더 옹골찬 느낌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가 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용도로 책상 용도나 서재 같은 데서 간단한 시스템을 그리는데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피커들이 뭐 구석에서 잠들어 있다거나 또 굳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보다는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한번 선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스스로도 다른 공간에다가 한번 세팅을 해서 들어보는 것도 뭐 심지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살려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 8.1을 음질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